근데 하나 빠졌다. 꼬막을 삶은 물로 국물을 만들어서 딱 했으면 참 좋았을 그런 거 아닌가? 그죠. 예. 또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, 저는. 그래서 약간 준비를 해봤습니다. 소동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일하는 거 처음 봤다. 진짜 맛있겠다. 그렇지. 그러니까 국물이 한 숟가락 딱 들어가야 음식이 먹을 딱 죽여주면서. 선생님, 근데 이거 국물 뭘로 하신 겁니까, 선생님? 멸치액젓. 그게 끝입니까, 선생님? 네. 뭐 이거 되게 신기한 국물입니다. 처음에 그 방송 보면서 진짜예요. 아, 모든 만물이 재료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데 참 독특하게 보는 게 어떻게 그런 생각, 그런 걸로 요리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? 네. 진짜 캐션 마크였거든요. 예술성, 그걸 예술을 하잖아요, 음식을. 그래 감격을 한번 여러 번 했었지. 그렇다면 이 지구상에 선생님 드셨던 것 중에 제일 많이 먹고 제일 좋아했던 음식 하나는 뭐예요?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어머님이 무쳐주신 굴무침. 이게 예. 어디 가서 누가 만들어줘도 이 맛이 안 나. 근데 그 굴무침 어떤 맛이었어요, 선생님?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후루룩 마셔도 되고 예. 뭐 특별히 넣는 것도 없어. 그냥 국물 갖다 놓고 파 썰어 놓고 무슨 종종종종 해주는데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머님이 손맛 쓰는 레시피가 없다고. 그래? 그래?